자, 잠시만요. 오늘 우리 빅볼 가수협회 항상 우리 진행을 또 해주시고 전속으로 진짜 정말 많은 도움 되신 우리 문재영 아나운서님께서 담대제를 한번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아까 준비해서 말씀 많이 듣고 하여튼 오늘 한 걸음에 제가 전학 중에 다녀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진짜 바쁘거든요. 장사하랴, 낚시하랴, 공부하랴. 그리고 언제나 진짜 뒤에서 어떻게 밀어주신 정인들이랑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뭐 밑바닥이 없는 상태에서 의상이 많이 됐으니까 눈은 자려나 흠터로 밀어주시고요. 목포에서 우리 박준규 지혜자님 방송에 올라와 주셨어요. 그저께 뵀는데 서지호 가수랑 공연하고 밥 먹고 우리 조미정 본부장님 또 오늘 와주셨고 또 특히 지금 순천에서 제가 좀 또 바로 소개를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공직에 계시다가 음악이 좋아서 순천에서 지금 준성이라는 닉네임으로 가수 활동을 노래가 좋아서 뭐 가수를 하겠다보다는 저하고 어쨌거나 인연이 됐고 이제 신재하 가수 이제 제가 어쩌다 이제 김기범 선생님과 연관돼서 곡을 써줘가지고 두 분이 또 많이 뒤에서 다니고 해서 오늘 저희가 순천 지혜를 좀 맡아달라고 제가 우리 빅골이 여러 군데 이렇게 지혜가 좀 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설명드렸듯이 영광 굴비 가요제 거기 있는 단장하고 저희가 MOU를 또 체결할 거고 그래서 순천 우리 준성 가수님께 조금 이따 다시 이제 그런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우리의 모두의 공통점은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작은 우리 방금 누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있지만 공통적인 건 모두가 노래를 사랑하는 참 선인들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꿈이 있는 노인은 청년이며 정말 꿈이 없는 청년은 노인이다. 꿈이 있는 노인은 청년이고 반대로 꿈이 없는 청년은 노인이다. 우리는 정말 꿈을 갖고 아름다운 미래들이 앞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건배제의는 네, 빛나는 우리의 내일을 위하여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하여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앞으로 10년이 가도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정말 아름답게 익어가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내일을 위하여! 위하여! 자, 그리고 저 차량 번호 8581 가져오신 분 계세요? 차 좀 빼주세요. 나는 중요한 말 할 줄 알고. 중요한 말. 그거 찍었어? 아니, 나는 중요한 말 할 줄 알았어. 언제 찍으라면서. 홍보대사님이 있어요. 또 우리 홍보대사님이 또 항상 이렇게 뒤를 봐주시고 그래서 또 홍보대사님이 또 건배제의가 한번 있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그 배우 홍보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신동석입니다. 빅볼 가수협회 홍보대사로 직책을 맡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참 시민을 위한 힐링 노래에 대한 그에서 성공적으로 끝내고 정말로 우리 천둥회장이 멋쟁이 참 멋져멋져 감사합니다. 내일 제 본명은 이준성이고요. 성을 빼고 준성으로 뭐 다른 의미는 없고 진짜 노래가 좋아서 그래서 이제 일도 없고 제 할 일이 좀 찾아보자 몇 가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니까 옛날에 대학 다닐 때가 가수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걸 좀 했으면 어떨까 했는데 그 친구 시간에 얘기를 하지만 우리 저 문제 안 하는 저는 인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족해도 서로 이해만 하면 어떤 것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배제 약속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모임을 하다 보면 그냥 똑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면 여러분이 하나다 해주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안 들으시면 우리는 예초 생활 예초 회장님이시고 K-pop 강조 K-pop 지사장이십니다. 윤석혁 회장님을 축하합니다. 와 멋지다. 이런 자리에서 소개 받고 싶진 않지만 물려보고 가시거나. 네. 자 그럼 앉으세요. 물려보세요. 오늘 그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자원자 우리 첫번째 아주 편안하고 이해를 시작하고 우리는 한국 생활이 총리한테 저는 연예인이었는데 생활의 청하고 한국의 청하고 다르죠. 단체 단체도 너무 빠르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구경하나 선생님하고 저는 좀 끈끈한 점이 있고 제가 존경은 형님이고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항상 행사할 때는 형님한테 의논을 하시죠. 저도 사실 운명은 맞죠. 방금에서는 우원자 되라도 제 이름 말은 다 합니다. 제일로 권익고 가위 권익고 권익고 제일 중요한 것은 행위를 챙겨야 되지 않냐. 난 그런 이주에 그런 이미지 그려보지 말고 봉사할 통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닌가. 저는 진짜 돈에는 돈이라고 하는데 받으세요. 내거 없어. 가수들 여기 천천 회장님하고 빅볼 가수들 장관님으로 가주십니다. 이걸 해가지고 연락하고 사실 오늘 먹고에도 회장님 보셨고 진짜 나는 아야 아야 그건 여기 있어. 후배를 소개해줘. 여기 있습니다. 근데 오늘 뵙고 너무 반갑더라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운영하라는 건 매일 저하고 형님 없어요? 청년하고 매일 거의 만나거든요. 정도도 같이 먹고 저녁도 때로 같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간세표가 주마다 돌아야 하는데 오늘도 사실은 엄청 잘했다고 봐요. 뭐 이중관심은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이 오셨으니까 오늘 우리 만족 오시고 저는 이제 여기서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급히게 맡겨요. 자 우리 3분씩 붙이지 말아야겠다. 아니 알겠습니다. 이거 대단해라.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듣다가 큰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 가수 옆에 그걸 다 무조건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꼼짝 없어요. 무조건 돈을 받아야 한다. 그런 권익보를 위해서 오늘 우리 가수를 위하여 했습니다. 우리 강주 지역 가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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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목표가 한번 느껴봐야. 그냥 이쪽으로 들어가서 정순영 TV 치면 나오거든요. 오늘 또 그분의 또 정순영 TV 또 오셨어요. 그러니까 또 건배사 한번 또 듣겠습니다. 자, 박수! 아, 근데 내일 너 거기에다 시상식 간지 그. 아, 예. 순천 나가랑 또 갈란가? 아, 네. 회장님. 영상만 바라보고 최대한 예쁘게 나오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기 건배는 남행 열차로 하겠습니다.
그 남의 결정은 그 남자는 행동과 열정으로 우리 차차 가수들의 정말 활동을 앞으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남행열차 하시면 남행열차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좌표! 좌표 남다른 행동과 열정으로 차차 가수들의 아주 부와 명예가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남행열차! 남행열차! 좌표 한 장! 아니, 언제 그런 멘트도 배웠어? 오랜 인연으로 라이온스 클럽의 여성 그 회장님 하셨거든요. 라이온스 클럽에. 근데 김영란 우리 생활회청의 미술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여기서 나 보고 아는 채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한번 소개를 제가 직접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생활미술협회 회장님. 세영화가 김영란입니다. 세영화가로 많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우리 천둥회장님 곁에 공연한 거 다 매번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지금 이럴 때부터 계속 봤거든요. 근데 갈수록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오늘 그걸 또 느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신우경 또 벨리댄스가 저하고 같이 우리 여성클럽 회원이었는데 오늘 또 출연을 해가지고 너무 반가웠었어요. 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또 따뜻한 사회가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고 강주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힘든 코로나 시대에 우리 천둥회장님이 좋은 또 아이템으로 또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셔가지고 보는 저는 관객의 입장으로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우리 빛골 가수협회가 무궁한 발전을 이야기를 항상 기원하면서 오늘 모두 우리 차는 어디 있어요? 차는 건배님 병 들으세요 병. 예. 병 들으세요. 왜냐면 그 참 갖고. 네. 아니 그냥 병 들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자 행복을 위하여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네. 나는 못 알아본다. 전부 다 못 알아본다. 거짓말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목포지의 본부장님이라고 또 가수시면서 아까 노래도 했었잖아요. 조미정 가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총괄 본부장님은요. 앞에서 2010년대 먹고 시민 가요제에서 대상 받으시고 조항이 갯벌에서 대상 받으시고 또 연암 가요 무화과 가요제 대상 받으시고 대상을 보기 많아가지고 네 번이나 받으시고 이번에 다 가서 드시고 낫지 않나 대단히 됐죠? 노래 얘기하겠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는 솔직히 방금 우리 도지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도지회장님이 저희 아버지 같고 삼촌 같고 저를 항상 이렇게 높이 평가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더욱더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여기 목포의 작은 도시에서 여기 목포 강주 오니까 차도 많고 건물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네, 그래서 아까 저기 호수공원 거기 오면서 몇 바퀴를 돌았어요. 초년이 도시 오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이제 서울에 살았어요. 근데 지리를 몰라요. 잘 전라도 쪽에.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그렇다 이제 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 협회에서는 가수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저희 협회에서는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그 대중 음악인 연합회예요. 가수 협회가 아니고 대중음악인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가수는 솔직히 말해 저 혼자뿐입니다. 저희 옆에서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우리 손동 회장님과 우리 가수분들 몇 분 오셨지만은 보시다시피 발표예요. 노래를 그 어떤 무대에서 이제 이렇게 노래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실력이 아니고 회원 발표회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끈끈해요. 되게 정이 끈끈하고 단결이 좋아요. 협회에 어떤 일이 있으니까 우리 수폰에서 이렇게 합시다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끈끈한 정이 많아서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예산 안을 이제 잡아가지고, 1년 안을 잡아가지고, 이제 행사와 어떤 그거를 이제 체결을 하지만은, 저희가 다달이 행사를 합니다. 앞으로도 쭉 해요. 그리고 또 한 달, 6월 달에는 제가 목포시청에다 지원비를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아까 우리 앞서 박중기 도지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김종식 그 시장님이 이제 당선이 되면은, 저희만의 이제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더욱더 좋은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MOA 체결이 너무너무 잘 된 게, 저희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빅골에서 좋은 거예요. 저희는 얼마든지 가수 섭외를 할 수 있어요, 솔직히. 하지만 우리 여기 빅골은 솔직히 천둥회장님 계시고, 제가 빅골 가수협회 단체톡에 제가 있잖아요. 또 보면은 가수들은 무궁무진해요. 근데 어떤 단체 예산안이 없어요. 왜? 일은 회비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끌고 간다는 게 집행부에서 정말 어려운 건데, 정말 그걸 하고 계시는 게 우리 천둥 회장님께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인사를 그걸 다시 한번 존중하고, 저런 그 마인드가 정말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다달이 저희가 행사를 할 때마다 MOA 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 빅골 가수협회는 연회비가 없지만 가수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연회비가 있어요. 근데 가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회원 한 명 이제 넣어가지고 우리 가수들을 같이 해서 같이 이제 행사를 좀 멋진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회장님 앞서서 하고 제가 밑에서 받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 제가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다 하는 겁니다. 네. 자, 앞에 잔을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는 하나다. 감사합니다. 둘이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회장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천둥 회장님도 계시지만 아마 정일홍 회장님이 안 계셨으면 저희가 이거를 출연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모든 스폰을 다 우리 명예회장님인 정일홍 회장님께 다 해주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되게 존경하고, 마지막으로 엔딩으로 우리 정일홍 팀장님인데 제가 정식으로 얘기하면 빅골 가수협회 명예회장님으로 소개할 테니까 박수 한번 힘차게 주세요. 저 나오셔서 하시죠. 여기 유튜브를 찍으니까요. 아, 거기서 하셔도 돼요. 해도 돼. 네. 거기서 아니, 나가실 것 같아 그쪽. 아, 거기서 거기가 더 멋있는데. 여기가 더 멋있어. 아, 네. 지금 나가실 것 같아. 진짜 신발장이 보여 가지고. 아, 신발장이 보여서 오늘 또 하루가 그러네. 이렇게 지났습니다. 여러분 또한 고생 많으십니다. 저 또한 이 가수협회는 2007년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방이 그 했때 내가 동부경찰서 거기서 했을 때부터 제가 이수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전남강루와 그런 것을 내가 봤더니 우리 유방이 형님이 객석을 하고 있었어요. 객석 그거 했는데 골륨을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안 했습니다. 내가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6시 내고하면 저 변지훈이가 여러분 그때 변지훈이가 6시 그 고향 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는 거 있죠? 그 장흥이라는 거 이제 고흥이야 이렇게 물주제고 고무대 올 때 제가 몇 번 따라가고 그러는데 우리 전남 강주가 하면 한 470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담양에서 그걸 갖고 인수를 받고 하기로 했는데 방영이 일령아 너는 총재에게 무엇을 가수협회 회장을 하려고 하냐 그래서 형이 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전남 강주가 우리 방위성이 이제 그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도 비참 이렇게 되고 그런데 내가 구동체관을 할 때는 그때는 어마어마히 갔어요. 그 내가 그 HI 애기들까지 하고 빠따로
야구 방망이를 이렇게 빼가 안 들어 줄을 안 쓰면은 그렇게까지 해요. 꼭 구동체가 이렇게 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프로들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한테 구동체가 할 때는 진짜 멋지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렇게 우리 천둥 회장님께서 유도해서 그저께 좋은 일이 들어와서 내가 극게이 그걸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또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천둥 회장이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빅골 가수협회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내가 혼자 잘나게 봐도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내 지인들을 좀, 저, 그렇잖아요. 스폰 회사들, 저 지인들을 좀, 몇백만 원씩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구물로 앉혀주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빅골이 가수협회가 진보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이 큽니다. 내가 한 지금 책자를 쓰려고 하면은 가수협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변중이 형이 그거 썼다 해서 내가 그 새끼 해갖고 경기도로 가고 싶다. 지가 가수가 몇 년이 됐다고 그 자석으로 써갖고 해서 내가 만약에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또한 정말 밑바닥을 기해야 돼요. 요즘에 저 남진인가 아니면 그 여성 그 여성이었고 심사위원으로 올라오더만 옛날 내가 2007년도에 그걸 못하고는 진짜 술 한잔도 안 했는데 그분이 딱 와갖고 요즘에 잘 나가대. 그 언니지만은 여러분 또한 여기서 톡 가수가 될 수도 있어요. 진미령이죠. 요즘 진미령이 그 심사위원 딱 올랐어요. 옛날에는 진미령이를 우리는 가다 잡았어요. 요즘에 잘 그분이 또 듣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사라는 건 우리 남진 그 그것이 옛날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근데 정말 오늘 그냥 막 스펙받고 그냥 뽑고 치고받고 해보지 그 사람을 스텝을 걸고 있습니다. 이! 예? 진짜 이분을 한번 봤다면서. 잘하면서. 내 인기야. 예? 자, 회장님. 사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자, 우리. 선배 제의를 하시죠. 바쁜 입장에서 보고. 남진 이한테 이렇게 시간을 내는데 내가 큰 사람, 진짜 박수 한번 치고 싶어요. 네? 네? 그 사람 기다리라고 이렇게 기다리? 예, 컴퓨터 얘기하시죠. 기다리라. 그래서 앞으로 자, 건배 제의부터 하시고 사적인 얘기는 따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뭐냐면은 사람은 건배 제의하시고 기다려라, 잘 기다려라. 여러분, 동그라미가 있어야 돼. 없으면 아무리 잘하고 지가 똑똑해도 안 됩니다. 또 우리 사람이다 건배제의 하시죠. 우리 박준 회장님 바쁜 일자리도 불구하고 또 이분하고는 저는 못 보고 하면은 저도 못 보고 유다사 있잖아요. 그 가면은 이 창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했지만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찾아보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건배제! 좋습니다. 건배제! 우리 가수 여러분
찬이란 것은 예? 마음에 든 사람 우리 고문들이 판을 내줘요. 응? 난 뭐 옛날에는 그 뭐 지구박이가 무구에 뭐 그 테프 꽂으면은 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요? 인터넷으로 가봐요. 인터넷으로 거기 갖고 800만 주면은 그 놈으로 그냥 그 놈으로 따먹네. 그래서 앞으로 고속적으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그거를 누르면은 거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앞으로는 전남과 강구가 우리 일심동체 대학고 멋진 가수들이 여기서 속출해 나올 수 있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미안해만 미안해요. 자, 다 일어나세요. 자, 빨리 일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건배 저희가 있습니다. 자, 혜진님 건배 저희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365일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멋진 우리가 8시 반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 여러분 우리 천둥회장을 위해서 했습니다. 맞죠, 자, 맞죠? 우리 천둥회장을 위하여! 위하여! 야 멋지다 진짜. 안녕하세요. 명함 명함이 지금 얼굴인데 얼굴이 명함이야. 매니저한테 연락해야지. 옛날에는 매니저 가수 가게 매니저 아까 이거 부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여기서 한번